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깜깜한 밤에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가 뭐냐면요, 유튜브 각인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는데요, 아까 저녁에 제 친구 사무실이 저희 집 근처라서 퇴근하는 길에 저희 집 앞을 지나가거든요. 아까 저녁에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시카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응? 뭐야? 시카고야? 라고 했더니 집 앞에 버려져 있어. 그래서 우리 집? 이랬더니 좀 내려가서 골목. 그래서 골목이 어딘지 나는 모르겠다, 골목이라고 카톡을 하고 친구가 와갖고 같이 편의점 가는 길에 그 시카고가 아직도 있는지, 있으면 우리 주워오자 해갖고 나왔는데 진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주웠는데 좀 리얼리티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아까 주운 장면을 약간 재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그 시카고 어디쯤에 있었어? 야, 아직도 있어. 이거 진짜 리얼 시카고 아니야? 한번 좀 자세히 좀 보자. 차 택도가 다 붙어있고, 원래 보통 많이 신으면 여기가 닳잖아. 근데 여기가 하나도 안 닳았어. 근데 이게 밑창은 좀 닳았다. 여기가 리얼 시카고 같은데? 한번 주워가 볼까? 좀 더럽긴 하다. 어떻게 이 시카고를 여기다 버려놨냐? 이거 좀 집에 가져가서 좀 밝은 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. 이거 찐인 것 같은데? 260 사이즈. 내 사이즈는 아니다. 아쉽다. 일단 들고 편의점에 가자. 찝찝해 갖고 신발 끈으로 길 가서 시카고 자꾸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이거 주웠다고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튜브 각으로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각 잡으러 다시 나왔거든요. 이거 다시 들고 나왔어요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제가 길 가다가 시카고를 주웠습니다, 여러분. 이거 굉장히 주작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, 리얼이에요, 리얼. 왜냐면 제가 주작을 하려고 했으면 제가 신고 싶어서 제 사이즈에 맞춰서 준비를 했겠죠. 근데 260이에요. 정말 애매한 사이즈. 더럽긴 해요. 박스도 없고 그냥 이렇게 버려줬어. 오랫동안 그냥 안 신고 밖에다 보관을 해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더러운 것 같은데 클리닝 한번 싹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네, 여러분, 이렇게 시카고를 집 앞에서 줍줍 해가지고 왔는데요, 너무 더러워서 장갑을 꼈고 지금 초생얼이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주워와갖고 이게 진짜 시카고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. 제가 갖고 있는 시카고가 있거든요. 요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옆에 보시면 제 시카고는 에어조던이라고 써있는데 얘는 나이키라고 적혀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짝퉁인가? 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조던 1 시카고인데 요거는 조던 1.5 시카고더라고요. 그래서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에어윙 부분에 에어조던이라고 적혀있고 얘는 나이키라고 적혀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미드솔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시카고는 여기가 빨간색 부분이 일자로 돼 있잖아요. 근데 얘는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록볼록해요. 이 점이 조금 다르고 혀탭 있는 부분에 보시면 그냥 시카고는 근데 이 더러운 게 여기 묻는 것 같아. 내 시카고. 그냥 시카고는 혀탭이 이렇게 빨간색인데 얘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밑창에도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거 빼고는 이제 색깔이 여기 너무 더러워갖고 어떤 색깔인지 도저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컬러웨이가 시카고랑 똑같아요. 그래서 놀라서 집어왔는데 시카고 1.5 버전이었고 1.5 상품은 지금 새 상품으로 리셀가로 6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. 제가 아까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시카고를 주웠다라고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셨는데 보관 잘하시는 땡땡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한번 맡겨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분한테 제가 이 더러운 시카고를 클리닝하고 보관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, 얼마나 더러운지. 안에 잘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겁나 많아요, 여러분. 머리카락이 진짜 많고 제가 요거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더러움의 정도가 요거는 리얼 조던이 실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더러웠는데요. 지금 조명을 받으니까 얘가 좀 깔끔하게 보이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더럽거든요. 토박스 부분도 보시면 네, 요렇게 더러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클리닝 및 보관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맡겨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보관하고 클리닝을 처음 맡겨봤는데 진짜 완전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. 이거 보세요, 완전 새 신발처럼 보이지 않나요, 여러분? 카메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조금 아니긴 하지만 보관 및 클리닝비는 10만원이 들었고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. 보시면 컬러 같은 것도 새로 다 칠해주신 것 같은데 처음 이렇게 맡긴 저의 소감은 흡족스러우면서도 약간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. 뭐냐면 미드솔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때탄 부분 이런 게 있거든요. 이왕 여기 칠하는 김에 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. 그리고 이 신발 안쪽에 보시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아요. 아직도 먼지 한번 떼볼까? 이런 먼지들 있잖아요, 이런 게 아직 붙어있다. 먼지랑 머리카락들이 물론 전보다는
영상은 굉장히 깔끔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. 제가 요거를 맡기면서 요거에 대해서 살짝 좀 찾아봤었는데 요것도 실제로 조던이 신은 근본 조던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가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조던 1 시카고 제품하고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미드솔 부분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1 제품이 착화감이 너무 안 좋아서 1하고 2랑 섞어서 착화감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요런 미드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 컬러도 살짝 달라요. 얘가 조금 더 맑은 빨간색, 얘는 좀 탁한 빨간색. 그리고 혀탭 부분에도 보시면 이게 자세히 보일진 잘 모르겠지만 1.5 제품 혀탭이 약간 누런기가 이렇게 돌거든요. 저는 이게 오래돼서 복원이 잘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 안에 누런 스펀지가 있어갖고 원래 이 친구 혀탭이 약간 누란색이라고 하더라고요.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컬러 차이가 나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금 이거 시세가 리셀가로 한 6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근데 그때 약간 급하게 찍느라 크림에서 이렇게 보고 6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세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매물이 진짜 너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아무래도 시카고 1 제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투화로 이 1.5 제품을 신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좋아하셔서 매물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런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.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이게 아무래도 비싸니까 전투화로 신기에 이 1.5 제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겉보기에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정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잘 모른다. 근데 이거 지금 사이즈가 260 사이즈라서 제가 신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리 클리닝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또 주운 거지 않습니까? 주운 거를 좀 선물로 드리기에는 약간 그렇지 않나. 그래서 그냥 제가 아카이브로 소장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던 1.5 시카고 주운 거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. 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. 뭐야! 저거 남자 사이즈 특히나 비싸잖아요. 거의 몇백만 원이지? 시카고가 남자 사이즈가? 제가 우먼 사이즈라서 80만 원 주고 산 거지 남자 사이즈는 더 비싸거든요. 잠시만요. 지금 보니까 크림에서 260 사이즈가 제 거 똑같은 거 2015년 시카고 버전이 260 사이즈가 225만 원 네, 판매가 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. 길거리 225만 원이 버려져 있는 줄 알고 어머 저 누가 버린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1이 아니라 1.5였다. 그래도 얘는 요즘에 매물을 잘 구하지 못한다. 그런 그냥 영상이었고요.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, 여러분.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지? 아니, 근데 또 버렸는데 그거를 보통은 의류수거함 이런 데다 버리잖아요. 의류수거함도 아니고 재활용품 쓰레기다 버렸어요. 재활용 쓰레기. 그거를 발견을 한 친구. 그리고 내가 그거를 찾으러 갔을 때 또 아직 있었다. 그것도 정말 신기하고 이거는 유튜브 각으로 저에게 날라온 친구가 아닌가. 이렇게 제가 또 제 입으로 말하고 나니까 굉장히 주작 같은데요. 정말 맹세하고 주작이 아닙니다. 주었습니다, 여러분. 이런 걸로 제가 주작할 정도로 돈이 많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차라리 그냥 샀다고 리뷰하는 게 좀 더 빨랐을 거예요. 자,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줍줍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